안녕, 주까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기진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물체를 움직이고 하는 그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렇게도 알아볼 거고요. 기진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도영을 불러와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불러와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T, 메크 폴리 메쉬, 밑에 그리드도 깔아주고요. 기진모에 관한 거는 이 위에 있는 드로우,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보이시죠? 드로우는 말 그대로 저희 브러쉬로 스컬핑하는 그 드로우를 말하는 거고요. 무브 를 누르면, 무브나 스케일 로테이트를 누르면 이 기진모가 떠요. 여기서도 그냥 보면은 딱 알 수 있듯이 이 화살표는 이 가고 싶은 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기가 X축, 그리고 이게 Y축, Z축이에요. 이 Y축은 위아래로 이동을 해도 제일 가장 밑에 있는 단이 플로어가 항상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만지면 이 그리드가 같이 따라와요. 이렇게 무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또는 여기 있는 사각형 이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걸로도 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선에서도, 이건 이제 사선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은 이 동그란 원형이에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면 회전을 할 수가 있고, Shift를 눌러가면서 하면 5도씩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몇 도씩 이동하는 거 이거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차히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은 이 축을 그대로 파란색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초록색은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이 되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원형은 자기가 보고 있는 뷰에서 이쪽 뷰에서 회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뒤로 다시 가서 똑바르게 이 정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고 싶을 때는 요거를 이용을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지만 이렇게 사선에 있을 때 이쪽 뷰에서 이렇게 좀 회전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바깥쪽에 있는 원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여기 요 막대기 있죠? 요 막대기로 위아래를 늘릴 수가 있고 이거는 양옆으로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네모를 누르면 전체가 커지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진모 3D 있죠? 이거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긴 건데요. 이거 없었을 때는 이렇게 끄면은 이 기진모가 꺼져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를 같이 했었어요. 저는 이것도 더 익숙해서 그런지 이것도 더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리드가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무브로 가면요. 이 드로우,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는 Q, W, E, R 이렇게 단축키가 되어 있고요. 먼저 W W 무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무브도 이렇게 당겨보세요. Shift를 누르면 정방향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딱 들어가면 이 하얀색 원이 생기죠. 이 하얀색 원을 잡고 움직이면 무브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당겨서 이렇게 잡고. 이거는 좋은 점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툴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브는 이렇게 당겼을 때 가운데를 잡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SE 스케일도 똑같아요. 아니, 스케일은 딱 이렇게 잡고 맨 끝에 있는 원형으로 누르면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각자 이게 어느 기준 이 기준점을 향해서 이렇게 커지고 싶어 이럴 때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로테이트 단축키 R이죠. R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기준점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뽑아줘요. 그 다음에 이 기준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쪽을 기준점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기준점을 해서 뽑아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는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다시 아까 기즈모를 켜서요. 이 위에 있는 것들도 여러 개가 쭉 있어요. 근데 이 톱니바퀴 안에 있는 애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고 이거 톱니바퀴 외에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 외에 있는 거는 기즈모에 관한 툴이거든요. 먼저 핀은 기즈모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르면 아무리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물체는 이동이 되지만 이 기즈모는 가만히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풀으면 다시 키면 오브젝트랑 기즈모랑 같이 움직이게 되죠. 같이 회전을 하고 근데 핀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동을 하건 회전을 하건 이 기즈모는 고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맵 표시 같은 거 방금 어떻게 했어요? 눌렀더니 이 기즈모가 오브젝트 중앙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툴이에요. 핀 고정된 거 다시 풀고 이걸 눌렀을 때 그리드가 물체 중앙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집 모양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방금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 자물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물쇠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누르면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잖아요. 이 자물쇠가 Alt를 누르고 Alt를 누르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단축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 모양은 이 물체를 집 0점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Alt를 누르고 집 모양을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집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랑 그리드가 함께 0점으로 가게 되고요.
Alt를 누르고 집 모양을 클릭하면 이 그리드만, 아니 그 자꾸 그리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기진모만 중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Alt 이렇게 하면 Alt를 누르고 하면 그리드만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같이 누르면 오브젝트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막대기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서브툴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다른 도형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 S로 해서 물체를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이 한 작업창 안에 다른 도형들도 넣고 싶으실 때는 여기 옆에 서브툴에 어펜드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모양이 뜨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레이어 개념인데 얘는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얘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물체가 같이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다 같이 물체를 함께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거를 활성화를 눌러주시고 이동하거나 같이 회전을 하거나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여주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 시프트 있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가 뭐였어요? 하이드였잖아요. 물체를 선택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사각형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숨겨지거든요. 그러면 얘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공도 클릭을 하면 얘 빼고 얘 이 친구 원기둥 빼고 두 개만 움직이게 되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사각형 다시 숨겨주면 이 가운데만 움직이게 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깥에 클릭해서 다 반전이 됐으니까 드래그 해서 다 보여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같이 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지금 원래 이렇게 안 보여지는데 지금 뭔가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섯 가지 그 기준모에 관한 설정들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거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하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스케일, 로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스케일에 관한 거 방금 이렇게도 스케일이 되고 이거를 기준모를 껐을 때 스케일에서 이렇게 또 스케일이 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오른쪽에 디포메이션에 들어가면요. 여기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로도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로테이트도 있고 이런 나머지는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고 내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디포메이션에 관한 것도. 그리고 또 무브에 가서는요 한 가지 신기한 팁이 있어요. 이렇게 땡겼잖아요. 첫 번째 원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잘리게 돼요. 다시 뽑아서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자를 구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펜을 떼면은 이렇게 잘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자르고 싶을 때 그냥 급하게 자르고 싶을 때는 이걸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에러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급하게 뭐
하고 싶을 때 왜 에러가 난다고 하냐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에러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부시키는 이렇게 치부를 이렇게 눌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좀 날 수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은 여기 왼쪽에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툴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 강의는 멈추도록 할게요. 그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사각형 있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사각형으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눌러서 자를 구간을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깨지냐면요. 시프트 F 요걸 눌러서 안에가 촘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다이나믹시로 어느 정도 면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눌러서 한 이 정도 이 모서리 끝으로 해서 자를 거야 하고 한구 숨겨준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히든 홀 눌러서 이렇게 자르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무브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는 거 무브 툴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브 툴의 첫 번째는 쉽게 이렇게 눌러서 잘라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것도 저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얘를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준점으로 뽑아서 바깥쪽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기점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다리를 이렇게 나중에 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근데 팔이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작아. 이렇게 뭐지? 숏다리야. 그러면은 숏다리를 좀 길게 하고 싶으실 때 길게 늘려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비율이 좀 이상하거나 뭐 그럴 때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면 쉽게 자기가 만들었던 근육들도 해치지 않으면서 그 근육대로 이렇게 슉 늘어나게끔 해주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어 이 서브트 아까 보여드 잠깐 몇 개 설명을 했죠.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이랬던 거 여기 안에도 진짜 중요한 기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서브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안에 복사하고 삭제하고 뭐 폴더 이름 만들고 폴더 만들고 약간 포토샵 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많은 툴들의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빨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모델링을 배워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